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에 딱 올라갔더니 이 미국에는 보통 그 국내선들이 737입니다. 근데 그 보잉 737이 사이즈가 그래도 꽤 되죠. 그런데 이 알래스카나 이렇게 그 리모트한 지역에는 가끔 이렇게 짐을 같이 많이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반을 막아가지고 앞에는 짐을 싣고 뒤에 사람이 타요. 좀 냄새도 나고 좀 쾌쾌하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딱 올라가니까 그런 비행기예요. 그래서 좀 짜증이 막 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지나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갑자기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막 달리다가 비행기가 막 뜨는 순간에 예상치 않았던 무서운 폭풍이 분 것입니다. 이게 파일럿이 당황한 거예요. 예상치 않았었는데. 근데 기내 방송이 이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너무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륙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굿럭.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깨보니까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내릴 때 깼어요. 얼마나 평안하게 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참 잘 자더라. 아마 그 소리는 야 어떻게 그런 상황에 잠을 잘 수가 있냐 이 소리였겠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앞에 이 무거운 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안전했던 것 같다고. 근데 나중에 교회를 왔을 때 그 당시 부교역자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그 시간에 괜찮으셨어요? 그때가 새벽기도 시간이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통성기도를 한 거예요. 그 시간에. 정확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중보 기도나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느끼고 배운 영성을 쓴 시들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저절로 다윗처럼 믿음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 해결 방법,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그 상황에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것부터 빨리 찾으시는 게 이걸 돕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성도님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넣어주신 게 있어요. 그걸 넣어주실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이 인생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시작하려는 착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좋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속에 넣어주신 그 착한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우리 속에 말씀과 은혜로 넣어두신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싹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여러분 속에 넣어두신 주님의 큰 뜻이 이제부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속에 넣어두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두신 뜻과 말씀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는 성도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려 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믿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있고 사건도 있고 우리의 형편도 있고 우리 자신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딜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위치의 책임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손대면 안 될 것들이 많아요. 8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냐, 9절에 보면 그 세상의 그 힘이나 이런 것들로 거짓되고 악하고 죽이려 하고 아첨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다 그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맡아서 다 해결하실 분이에요. 우리 속 안 밖에 거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걸 손을 대요.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범죄하고 더러워지고 같이 진흙탕 속에 들어가고 범죄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악한 세상, 나를 해하는 사람 탓하지도 마세요.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서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섭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전쟁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고 하나님 보고 싶은 게 무언가, 이걸 찾는 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4절에서 7절에 보면 세상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승리했다고 그래요. 성취했다고 그래요. 됐다고 그래요.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다, 낙심하다, 그리고 내 스스로 포기해서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아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주변의 많은 경우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케이스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무리 세상이 부정하게 돌아가고 아무리 불의하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세상이 아무리 행악하는 것 같고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행악자 속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쪽에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나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저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주님만 예배하리다. 이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성도는 열심히 하면 돼요. 두 번째 11절에 보면 죽게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신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상황이 그대로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자라고 애들은 학교 가면 맨날 100점만 맞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잘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집 애들도 잘못될 때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위에서 기도해 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산 것을 감사해야지. 여호와여 주의 예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그 의로 사는 사람들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그 값은 세상이 카운트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는 카운트하고 세상이 계산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평가가 더 나쁠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다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네. 예스. 자, 여기까지 아는데 이대로 사는 힘이 있어야 되죠. 알면 뭐예요? 자,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 에이 목사님 또 기도 설교시네요. 예스. 자, 운동선수들이 자기 특기들대로 우승을 하고 상금을 받습니다. 골프선수들은 골프를 잘 쳐야 돼.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은 스케이트를 잘 쳐야 돼. 잘 타야 돼. 축구하는 사람들은 발길질 잘하면 되고. 자, 그런데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자기 특기만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우승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소렌스톰이라는 유명한 여자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번 슬럼프에 빠질 때 이 사람이 뭐를 하는지 아세요? 골프 연습을 내려놨어요. 골프 선수가 기본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강화했어.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겠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겠다, 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걸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근데 기본기, 기본 체력, 영성이 제대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운동선수가 못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잘 뛰어나야 돼요. 평상시에. 운동선수가 내가 이번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겠노라고서 경기 당일 날 와서 그냥 막 그냥 열심히 하고 막 해봐야 그 사람은 거의 100% 우승 못합니다. 우승한 사람 누굽니까? 경기장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 혼자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수들이 뛰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매일 뛰면서 그냥 중얼중얼중얼 말하고 있는다든가 권투 선수가 말하고 있다 마셨다고 생각해서 이빨 다 나갑니다. 누가 말하죠? 경기할 때? 관중들이 말해요. 소리를 지르고 말해요. 와 응원하고 막 합니다.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관중들은 할 말이 없어. 다 끝났어. 근데 그때 선수가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무대에 두셨다고 했어요. 경기장에 두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먼저 간 선배들이 하늘에서 응원을 한대요. 근데 그 응원 소리가 왜 안 들리는가? 세상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들려. 하늘나라에서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뛰어야 돼. 자, 이 기도, 말없이 기도하며 잘 뛸 수 있는 이 기도. 자, 오늘 말씀이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1절에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호소하듯이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한국말 어려운데 이런 말들은 잘 알죠. 드라마에 잘 나오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 이 통촉이란 말은 아무데나 안 써요. 지존자에게만 쓰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다 날라가 버려요. 하나님께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과연 나에게 있는 문제들,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걸 갖고 하나님한테 몇 퍼센트 정도 말하고 있나? 사람들에게 몇 퍼센트 정도 말하고 있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 정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상들 아까 말씀 뭐라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이런 걸 많이 겪은 다윗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새벽 기도 때 우리 교인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요. 하세요. 두 번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르셔야 돼. 하나님, 목사님, 나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면 뭐예요? 내 하나님이야지. 왕이시면 뭐예요? 내 왕이 돼야지. 나의 왕이시여. 여호와 나의 왕이시여.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관계 있는 믿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소유격 관계가 살아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이걸 살리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편이 되십니다. 아니, 이건 거꾸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편. 세 번째,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부르짖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의 시작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리고 무엇을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플립의 이슬이 맺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영혼에 떨어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주시려는 은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귀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톡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에 알칼리 한 방울만 들어가도 온몸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성이, 영의 귀한 영양소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하루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기도는 우리 영혼이 지친 시간이에요. 이런 때 드라마를 보세요. 잠 잘 오게. 어떤 사람은 요때 성경을 읽는데 잠 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가 먼저 다 들어온 다음에 기도를 하면 이미 기도가 혼탁해져요. 핸들리 페이지라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옛날에 선교사였는지 비행기 그 고개사였는지 기억이 제가 나질 않아요. 몇 번 제가 예화를 들었던 말씀인데 이분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쥐가 나와서, 탈 때는 자기 혼자 탔는 줄 알았는데 쥐가 배선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너무 오래 있으니까 쥐들이 거기서 서식을 한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움직인 거죠. 쥐를 상대할 수도 없고 혼자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는데 설명은 안 해주면서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더래요. 높이 올라가라. 높이.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조용해지더래요. 쥐가 죽은 것입니다. 호흡이 짧아서 죽은 거예요. 사람보다 쥐가 호흡이 짧죠. 아니 또 웃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아이고 쥐는 살고 사람이 호흡이 짧은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호흡이 이게 훈련이 돼야죠. 성도들이 세상 문제 만나면 높이 올라가라. 하나님께 나오라. 근데 하나님께 뛰어가다가 세상 사람은 끝까지 뛰어가는데 믿던 사람이 너무 먼저 넘어지면 이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 호흡이 짧은 사람이죠. 웃지도 못하네. 하나님의 호흡이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만 찾아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쥐가 없었어 봐요. 그 사람은 안 올라갑니다. 그때의 상황은 싫지만 저는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제가 고백을 해요. 아, 그때 그 상황은 싫지만 그때 영성이 그립다. 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을 이런 시가 많아야 돼. 이게 시편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거 우리는 겪기 싫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깨우쳐진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 이게 시편이에요. 문제 때문에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역사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역사를. 근데 너를 위해서 그 상황을 다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물 때 판 우물은 절대 마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런 우물은 깊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좋은 만큼만 갔다가 싫으면 돌아오고 싫으면 그걸 피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우물이 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뭄에 헐떡거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싫은 그런 지경이나 상황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자꾸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의 우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면 웬만한 가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다윗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꾸 찾게 만드는데 그냥 물통만 자꾸 열었다 없으면 물통 사러 다니면 우물을 못 팝니다. 여러분 서 있는 비행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해요. 그러나 비행기는 땅에 세워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땅에서 믿음을 주시며 부르시려고 할 때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안정되게 살으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를 더 주십시오. 우리 애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높이 날라오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갇힌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을 날아가도록 하나님이 비행기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정보다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내 지각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방법보다 하늘 뜻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뱅기가 제가 이 원고에 잘못 쳐서 그렇게 찍었어요. 뱅기. 뱅기가 뱅기는 이 하늘 밑에 나르는 거예요. 근데 뱅기가 갈 수 없는 우주로 들어가려면 인공위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공위성은 우주권으로 들어갈 때까지 비행기처럼 올리기만 하는 힘을
아주 엄청난 힘을 받쳐줘서 우주권에 들어가면 우주에서 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나를 올려줬던 그 엄청난 힘을 냈던 그 부분이 더 크죠. 이걸 떨쳐서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우주에서 나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아무리 잘 믿는 연습을 하고 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잘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계, 하나님이 통하시는 영성의 세계는 세상의 방법을 떨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세상의 집단 같아요. 그러나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그 우주선의 연료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뱅기로만 쓰시지 않고 우주선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통하는 귀한 영성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일 때 다른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그동안의 삶을 흔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쥐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움직이는 현상에만 반응을 하게 되죠. 모르죠.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아니 성도님들 내 쥐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 상태가 너무 움직이지도 않고 있던 비행기 안에 있으면 이거는 원래 이렇게 퍼머넌트 이렇게 앉아있는 건가 보다 그러고 산다니까. 비행기는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면 이 쥐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왜 갈가? 어? 떨어지면 자기도 죽고 다 죽는지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르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건강해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숨 정말 강하게 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만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닿지 못하는 곳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